긴급 속보입니다. 이천수가 피습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처음엔 검색어만 보고 원희룡 이천수 폭행이라고 써있으니까 원희룡이 이천수 때린 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원희룡 지지자인 이천수가 원희룡의 아침 지원 유세를 하러 갔다가 이천수에게 악수를 청한 신혼불상의 한 시민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천수가 무릎으로 가격을 당했다고 하네요. 오후 유세 때는 또 다른 시민이 이천수에게 다가와서 전동 드릴을 보여주며 이천수에게 너 어디 사는지 다 안다고 너네 집 찾아가서 가족들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. 글쎄요, 아무리 인천 계양을이 야당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봅니다. 제2의 이재명 배현진 피습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경비인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이상 뉴이지였습니다.